마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해마다 3월이 되면 기억되는 소녀.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던졌던 유관순. 그녀의 고귀한 희생은 이 땅 모든 이들의 애국심을 들끓게 한다.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는 유관순 열사. 그녀는 누구인가? 길거리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자유로운 모습. 백여 년 전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오늘의 자유가 있기까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바친 소녀 유관순. 우리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자, 안녕하십니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 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잘은 아니어도 그냥 일반 시민만큼 아는 것 같은데요. 네, 독립운동에서 되게 열사로 했다고. 천안 사람이고. 네. 그래서 저도 천안 사람이거든요. 네. 유관순 열사에 대해 아십니까? 뭐 학교에서 배운 정도 알고 있죠. 유관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3.1절? 뭐 3.1운동?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멋진 분? 네, 나, 네, 같은 독립운동. 3.1운동이요. 그럼 혹시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몰라요. 몰라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혀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유관순, 우리는 왜 그녀를 기념하는 것일까? 아우네 내려가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동안에 3천 명의 지역에 있는 3천 명의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3.1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 말이에요. 불과 17살 밖에 안 되는 그 학생의 신분으로 그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천 명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3.1운동 만세운동을 선정하고 행동했다는 거, 그 애국심, 나라 사랑 정신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이런 참 만세운동이야말로 참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가지고 유관순의 그 정신, 나라 사랑 정신을 본받는 말이야. 이런 게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난 생각을 하죠. 그분의 활동이라는 것이 참 많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분의 희생정신도 거론할 수가 있고, 그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신 것,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항쟁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제의 속박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정말 압박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로 명칭이 바뀐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유관순은 이곳에서 1902년 12월 16일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의 삼남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유관순이 태어나 자라날 무렵 우리나라의 운명은 암울했다. 한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권은 땅에 떨어졌고 고종 황제는 강제로 퇴위당했으며 군대 또한 강제 해산되었다. 애국지사와 의병들의 항쟁이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결국 많은 이들이 일제에 붙잡혀 살해당했다. 여러 애국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력이 약해진 우리나라는 결국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에 의해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무렵 유관순의 작은아버지는 유관순의 집 근처에 위치한 지령리교회 전도사로 있었고, 그 영향으로 유관순은 일찍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1905년도에 을사 늑약이 있었죠. 그 을사 늑약 때에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 일본 사람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싸워서 세 명이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2년 후에 1907년도에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국채보상운동 때에 매봉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앞장서게 됐죠. 앞장서게 되니까 돈을 걷어서, 그때 기록을 보면 82 가정이 돈을 걷어서 대한매일신보사에다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사에서는 이 지령리 야소교당에서 의원금을 보냈다, 그래서 신문에다가 암흑회가 몇 전, 암흑회 몇 전 해가지고 다 기록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이 지령리 야소교당은 2년 전에도 우리하고 대항하더니 또 이렇게 한다, 이 교회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군인을 보내서 이 교회를 다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 교회를 여기다 세우게 된 것이죠. 예전에 있던 터는 이제 논의됐습니다. 현재 매봉교회로 명칭이 바뀐 지령리 교회는 우리나라 주권 회복을 위해 앞장섰던 교회이다. 지령리 교회는 진명학교를 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한글 보급,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 등 교육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어린 유관순은 이곳에서 신앙심과 애국심을 기르며 자랐다. 지령리 시골 마을의 소녀 유관순. 그녀의 어린 시절 삶은 어땠을까? 유관순을 생전에 만났던 이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 친구들의 생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에서 그들의 증언을 들어볼 수 있었다. 2010년 세상을 떠난 남동순.
그녀는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 이게 좀 말랐나요? 뚱뚱했나요? 아, 말르지도 않고 살도 안 찌고 예, 그랬어요. 할머니, 예? 어렸을 때 같이 유관순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노셨잖아요. 예. 유관순 성격이 어땠어요? 성격. 성격이요? 어려서 성격. 얘가 성격이 좀 강하죠. 강해요? 예, 강해요. 부지런하고 험만 한다고 안 하면 안 해줘요. 저희 시아버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린 동생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면 무조건 동생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동생이 잘못했다면 동생을 꾸짖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른 것을 명백하게 따지길 좋아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봉사정신이 강해서 어머니가 그 보리방아를 찔 때에는 어머니를 도와서 어린 나이에 열심히 그 보리방아를 찧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생각할 때에는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령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유관순은 그 지역 선교를 담당했던 미국인 선교사 앨리스 샤프의 추천으로 사촌 언니 유에도와 함께 이화 학당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다. 이제 이화 학당으로 교비생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했고 또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도 공부하고 예배 시간도 있고 그러나 항상 그 유관순 열사는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하는 것 이외에 항상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화여고 옆에 정동 예배당이 있는데 그 정동 예배당의 손정도 목사 네, 그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그 설교를 할 때에 정말 민족 정기를 북돋우는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비록 나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유관순은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명랑하게 생활했다.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좋아했다. 저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종을 쳐요. 예. 기도종을 치면 우리가 방에 있는 사람 돌려가면 오늘 내가 있으면 내일은 내가 차례로 오는데 관순이가 기도를 하는데 그 주말에 예수 이름으로 빕니다. 예. 명태 이름으로 빕니다. 아 그래 전부 웃었어. 그래 아이고 기집애도 왜 명태 이름으로 빈다고 예수 이름으로 빈지 않다. 우리 집에서 명태 반찬을 소포를 붙였는데 그거 하도 맛있어서 그 명태 생각이 나서 그 주말에 예수 이름으로 빈다는 걸 명태 이름으로 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달을 그러기로 했죠. 유관순이 이화학당에서 학업에 힘쓰고 있던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고종 황제는 여러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독립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못마땅히 여긴 일제가 황제를 독살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다. 명성황후 시해, 나라를 잃은 것에 이어 황제까지 잃게 되자 국민들의 감정은 폭발했다. 고종 황제의 장례식은 3월 3일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33인의 민족 대표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국장보다 이틀 전인 3월 1일 현재의 탑골공원인 파고다 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만세운동을 하루 앞두고 독립선언 장소는 탑골공원에서 인사동에 위치한 식당인 태화관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민족 대표들은 학생들이 많이 모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할 경우 자칫 큰 불상사가 날 것을 우려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뒤 일본 순사들에게 체포되었다. 민족 대표들을 기다리던 시민과 학생들은 민족 대표들이 오지 않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쳤다. 그렇게 시작된 3.1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은 크고 작은 평화 시위로 이어졌다.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유관순은 3월 5일 서울역에서 진행되는 만세운동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화학당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교문을 닫고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유관순은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함께 몰래 담을 넘어 서울역으로 향했다. 서울역에 모인 시위대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남대문, 대한문, 종로 등지로 시가 행진을 하였다.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숨어있던 기마 순사들이 나타나 비무장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총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시위에 참여했던 유관순과 학생들은 순사들에게 붙잡혔으나 남산 경무총감부로 가서 항의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두 달에 걸쳐 전국은 물론 만주, 하와이 등 해외로까지 퍼졌다. 부모나 형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나 이런 사업을 못한다. 예. 그러니까 육친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할 테니 나는 내가 나라에 바친 몸이다.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 운동을 하는 데는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치우친다면 안 된다. 죽는 날 죽더라도 마음은 강직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까지 만세운동에 합세하자 조선총독부에서는 3월 10일자로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유관순을 비롯한 이화학당 학생들은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래서 차를 서울역에서 타고서 가는데 얼마를 가다가 저 관순인가 그래요. 얘들아 이 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그러니까 어떤 애가 동전 두 푼, 동전 두 푼 한다 그러게. 아유 관순인가 내 귀는 그렇게 안 들려요. 내 귀는 어떻게 들리냐? 대한독립, 대한독립 그런 차 소리가 그렇다. 아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치고 만세를 부르고 우리 전부 대한독립, 대한독립 관중이 따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장이 오더니 학생들 제발 좀 날 좀 살리달라. 학생들이 그러면 이 차를 통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 저 학생들 마음으로 나 그러지 입으로 하지 말래. 내 잡혀가면 이 차가 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제발 좀 아무 소리 말아달라고 그래요. 아 그랬는데 그 아저씨 간다며 아이고 뭐 헛소리 뭐 못하나. 그래 우리가 대한독립 대한독립 관순이가 말한대요. 예. 동전도 푼 동전도.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지령리 교회로 가서 마을 어른들을 만나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지령리를 비롯한 주변 마을들이 힘을 합쳐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마을 어른들은 유관순의 애국심에 감동해 유관순의 제안대로 만세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만세운동은 음력 3월 1일이 되는 4월 1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우네 장날로 정했다. 유관순은
아운의 만세운동이 있기까지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세운동 날짜와 장소를 알리고 다녔다. 감시의 눈을 피해 하루에 30여 킬로미터씩 걸어다닌 경우도 있었고 지령리 교회에 돌아와서는 사촌 언니와 함께 동네 아이들을 모아 장날 군중들한테 나누어줄 태극기를 그렸다. 당신은 태극기를 보기도 어려웠지만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을 정확히 배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향에 와서 만세운동의 자료로 태극기를 손태극기를 제작했는데 적극적인 주도 역할을 했고 3월 1일 이후로 우리나라 천준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감시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남성들이 왕래는 감시를 받고 주목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올바로 활동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서울서 내려온 소녀인 그 유관순 열사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 그 유지들과 인동의 유지들과 연결하고 또 그분들을 설득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월 1일을 하루 앞둔 날 밤 유관순은 매봉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동안 주변 마을에 알리며 만세운동 준비 여부를 횃불로 응답하기로 했던 것이다. 유관순은 초조한 마음으로 횃불을 밝히고 응답을 기다렸다. 횃불은 하나 둘씩 밝혀졌다. 그래서 난 서울에 있었는데 양중에 이제 충청도를 또 내려갔어요. 갔더니 예. 봉화불이 그냥 산에 하나고 그 병천이 그거 뭐 어디 그 산이 아주 빨개요. 예. 예, 봉화불이. 예. 그게 그때 뭘로 하느냐면 1919년 4월 1일 오후 1시 아운의 장터 한가운데 대형 태극기가 올려졌다. 곧이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유관순의 주도하에 3천여 명의 군중들이 태극기를 펄럭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는 독립의지를 일본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병천 헌병주재소로 향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의 시위대가 헌병주재소로 다가가자 일본 헌병들은 긴장했다. 일본 헌병들은 비무장의 시위대를 향해 발포 위협을 했다. 발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다가오자 일본 헌병들은 총칼로 시위를 진압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일부 시위대 인원은 무력으로 보복하려 했으나 평화 시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폭력 사용을 자제했다. 하지만 이런 시위대의 노력에도 일본 헌병들은 무력 진압을 계속했다. 이때 천안 주재 철도 수비대가 지원군으로 합세해 일제 무력 진압은 한층 더 강도 높고 잔인하게 이어졌다. 일본 헌병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 중에는 유관순의 부모도 있었다. 유관순은 자신의 눈앞에서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아야 했다. 그것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다. 부모님이 아운의 만세운동에서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그 3.1운동을 일으킨 그때 당시로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생각보다는 많은 대중이 더 이상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총을 쏘려는 헌병을 가서 지지를 했어요. 총을 쏘지 못하도록 지지를 했다고요. 그때의 가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그거는 정말 막 그저 막 대항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고 평화적인 시위로서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 사실은 바로 평화애호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또 그 정신이 투철했다. 1919년 4월 1일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에 참여한 시위대 3천여 명 중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관순을 비롯한 만세운동 주모자 16명은 체포되었다. 천안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은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치며 형을 언도받았다. 유관순이 받은 형기는 재판 과정을 거치며 5년형에서 3년형으로 감형되었다. 공주 1심 판결이 5년형이었습니다. 5년형은 주도자급의 몇 명 안 되는 몇 사람에게만 5년형을 내린 겁니다. 2심에서 판결해서 3년을 받았습니다. 2년이 깎였죠. 그거 역시도 그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본인들이 판단하는 주모자급에 한해서 몇 명에게만 3년을 내린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본인들도 자체 조사한 결과 유관순 열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 중에 한 분이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서대문 형무소. 당시 서대문 형무소는 주로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했던 곳이었다. 유관순은 이곳으로 이감되어 다른 애국지사들처럼 잔인한 고문을 받았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유관순의 친구 남동순도 수감 당시 상당한 고문을 당했다. 까물쳤어요, 애나가. 뒤를 자빠져 까물쳐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다 죽었다고. 나도 여기 이 줄을 틀어가지고 나도 여기 줄을 쳐서 대학이 섰죠. 또 여기 얻어맞아서 귀가 먹어서 하나 가지고 써먹었죠. 아, 지금도요? 예, 하나 가지고 써먹다가 늙으니까 이것도 잘 안 들려요. 근데 여기 맞아가지고 이 방지 형식의 뼈에 부러졌어요. 이거 뼈가 부러져가지고 젊어서는 그게 괜찮았는데요. 지금 3년 전부터 진액이 다 마르니까 그 뼈가 이렇게 어그러져가지고 마찰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우리 집에 나쁜 손님 와도 의자에 앉아요. 아, 그렇지. 방에 앉아 일어나기가 예. 힘들어서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행해진 고문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기록은 류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발굴한 어느 여자 수감자의 증언이다. 저는 독립운동 시위에 참여하려고 학교를 나와 전차를 기다리는데 일본인 순사가 다가와 저를 붙들고 몸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구둣발로 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며 종로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남녀를 앞에 75명이 수감되는 조그만 감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감자들은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저는 저항하지 않고 당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필요한 힘을 주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75명의 수감자는 이 감방 한 곳에서 지냈습니다. 수감자 중 35명은 여자였고 40명은 남자였습니다. 수감자에게 식사를 제대로 줄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마지못해 조금씩 주었습니다. 청결을 위한 위생법도 지키지 않아서 5일간 손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제 신문이 있던 날 두 명의 관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가운데 세워두고 구두를 차고 뺨을 때리면서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일간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온갖 공포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신문 후 저는 묶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여자 관리가 신문을 맡았는데 옷을 검사하고 나서 머리를 풀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옷을 다 벗기고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남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펴보고 키를 재는 등 무엇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추잡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진 부끄러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우리는 발가락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감시를 받았습니다. 손과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바른 자세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움직임에도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물도 재워서 주어 우리는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변기는 아침에 한 번씩 치웠는데 항상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밤에 잘 때도 함께해야 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견디며 15일을 지냈습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있던 일본 여자들이 우리를 향해 명령을 내리며 큰소리 칠 때면 마치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감옥 창살 뒤에 있는 우리를 그들은 비둘기집 같은 구멍을 통해 감시했는데 밤낮으로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보기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식사로는 한 줌에 으깬 콩을 주었는데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일본 여자들은 모욕적인 말로 조선인들은 개나 고양이처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말해도 일본인들이 거짓이라고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은 평생 발을 절도록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벌을 줄 때도 명령을 통해서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를 때리고 두 손으로 무거운 의자를 들고 한 시간 동안 벌을 서게 했습니다. 석탄불을 지펴 타오르게 한 후 물을 끓이게 하고 끓는 물을 우리 중 누군가의 머리에 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리가 벗겨지며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수감자 중에는 이화학당 시절 유관순의 스승이었던 박인덕 선생도 있었다. 1980년 세상을 떠난 박인덕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난 유관순의 모습을 육성으로 남겼다. 마침 내가 서대문 감옥에 독감이 있으면서 나도 그때 5달 동안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때에 걔가 머리를 따내리고 걔가 와서 아이고 쟤가 어떻게 왔나 내가 속으로 말을 못하죠. 근데 저도 나를 보고 나도 저를 보고 시선이 맞췄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저녁에 때문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요. 어디서 그건 받이 시작이 되냐면 유관순이 방에서 유관순이가 시작하거든. 네.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거기 있는 감방의 사람들이 뭐 무역에서 다 같이 부르거든. 그러면은 간신들이 나와서 누가 주목자냐? 유관순이가 나요. 네, 나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놈 밑에 총살에 죽었어. 내가 그걸 본 사람이야.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저놈들이 총살에 죽였다. 네. 나는 죽더라도 죽기까지 싸운다는 거야. 네. 그러면 끌어내갑니다. 네. 얼마나 갖다 때리는지 죽여라. 난 죽어도 나 상관없다. 내 목숨이 죽어서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해방을 당한다면 어떠면은 너희 놈들을 쫓아낸다면 나는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해요. 날마다 갑니다. 날마다 그 만세 소리가 나면 복구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현 3.1절 1주년 기념 그것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맞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1주년 기념을 위해서 모두 그 감옥 안에서 만세를 부르자고 모두 이렇게 비밀리에 암호를 보내가지고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제히 만세를 불렀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 일대에 그 만세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모자를 대라고 하니까 모두 그때 여성들이 아 나다 나다 했지만 결국은 유관순 열사가 주모자로 됐고 또 스스로도 내가 했다고 했고 그래서 그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의 증언을 하신 분이 이신혜 선생 대동단 사건으로 체포되셨던 그 이신혜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고문으로 유방이 파열됐고 유관순 열사는 방광이 파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문에 시달린 유관순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유관순은 세상을 떠나기 전 친오빠 유우석을 포함한 지인들과 마지막 면회를 하게 된다. 면회를 갔을 때에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 그 김현경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화학교의 사감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분의 말씀인데 그분은 면회를 갔을 때 이렇게 살을 만져보니까 살이 전부 피가 묻어나고 그래서 만지면은 피가 묻을 정도로 그렇게 피부가 전부 아주 망가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병감에 수용을 해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주 뭐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주 뭐 그러니까 반항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면회를 마치고 나올 때에 그러면은 죽으면 우리들에게 연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에 유관순 열사께서 오빠 이제는 저는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을 때 우리 시아버님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누이한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은 70평생을 살아도 다 할 수 없는 일을 너는 다 했다. 장하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 순국했다. 소녀 유관순은 비록 해방을 보지 못했지만 소녀의 기도는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게 되었다. 유관순 그녀는 비록 어린 나이에 순국했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